지금 보면 김건희나 윤석열이 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 저들이 진짜 겁이 없고는 윤석열이 그랬잖아. 5년밖에 안 되는 끝까지 5년 권력 가지고 겁도 없이 그런다 이랬잖아. 그러면은 자기는 5년 후에 무슨 대책이 있나? 이런 생각을 딱 하니까 갑자기 정말 내각제로 하려나? 이게 진짜 큰 플랜이라서 그 수박 우두머리 이낙연을 총리로 세워놓고 내각제를 꾸려가려고 그렇게 작당을 하고 있었는가. 그래서 여태까지 민주당들이 그렇게 진짜 수박짓을 하는 거였나.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야. 안 그러고는 저렇게 진짜 겁 없을 수 있을까. 거침없이 마구 나가잖아. 김건희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. 자기가 대통령 같이 하더라고. 분명히 무슨 플랜을 짜놨구나. 이런 생각이 들어. 물론 지네들이 플랜 다 짠다고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되는 세상은 아닌데, 그래도 어느 정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일본한테 저렇게 아부를 하는 거잖아. 일본식으로 끌고 가려고, 일본 내각제식으로 그렇게 간다 그러면, 정부가 일본한테 어떻게, 지금 뭐, 무슨 사과를 해라 뭐라 그러잖아.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는데, 이제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가. 아직도 일제시대에서 고난받았던 가족들이 많거든. 우리는 기억 못하지만. 그 일제 치하에서 정말 말도 못하는 시련을 당한 우리 민족 자손들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런 어떤 그 일본의 비리를 아직 알고 있는 때잖아. 아직은 그런 때야. 윤석열이 너무 섣부른 짓을 하는 거니 아닌가. 지금부터 한 10년 후면 지금 MZ세대들이 완전히 정치를 잡으면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안 겪은 이야기, 또 북한도 뭐 6.25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남북 통일에 대한 그런 의지도 안 생기고, 일본에 대한 그런 적대감도 그리 많지는 않을 텐데, 지금 윤석열 정도의 나이는 아주 완전하게 갈라지거든. 친일파하고, 그 다음에 완전히 일본을 갖다가 아주 극혐하는 그런 두 가지로 나뉘어 있거든. 그런데 저렇게 겁 없이 한다는 건 뭔가가 있다. 정치 사회는 18금도 아니고 22금이야. 거기는 정말로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볼 곳이 아니야. 그런데 젊은 사람 그렇게 들여놓고 이준석 망가지는 거 봐봐.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. 고등학생을 어떻게 정치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래? 투표권도 없는 애들한테 그런 거를 한다는 건 말이 돼?